아까 조감선생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애들이 90년대 이후로 좀 애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심지어는 90년대 후반에는 여기 50대 선생님들 계시면 기억나실 거예요. 90년대 후반에 우리 선배님들 막 명퇴 막 하셨어요. 쫓겨나듯이. 그때 우리는 애들이 뭐 교육 정책이 잘못돼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사회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. 학교 붕괴. 그 사회학자들이,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바로 그분들이 결론 내린 거. 우리는 ADHD, ADD는 그 과잉행동이고, 그거는 주의력결, 주의력결핍이란 말인데.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은 주의력결핍증이 아니라 EOE들아. 이 인게이지 포함시켜라. 나를 당신의 속에 포함시켜. 그렇지 않으면 인레이지, 레이지 폭발해. 이게 디지털 세대의 속성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린 선배들은 선배님들 수업 스타일 아시잖아요. 칠판 쫙 이만큼 조금 길게 하여라. 그리고 한 5분 설명하시고 또 칠판 한 개 다시 길게 하여라. 애들이 이게 도대체 뭘 애들이 감당을 못해서 수업 시간에 우리 선배님께서 공격했던 거죠. 그러면 이 안에 답이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? 참여시키면 돼요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얘들 한번 그려볼래?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없어서 음악 듣고, 물론 적절한 간식 좀 먹으면서, 겨울에 최고 상품은 핫초코. 그죠? 핫초코 제일. 여름에 최고 선물은 얼음. 아이스트레이 하나씩 준비해주는 남자애들은 또. 전통적인 수업에 화가 나 있는 얼굴 표정. 그러면 여기 너만의 독특한 저가 이제 진정한 거꾸로 계시면 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교과서를 체험하고 학급에 기여하라. 그 체험을 친구들과 공유하라. 수행평가는 똑같으면 안 돼요. 애들이 그나마 숨을 쉴수 있는 게 수행평가예요. 자기들이 잘하는 거, 자기들의 끼 이거를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. 점수도 채점의 기준도 좀 이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준, 워낙 수행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을 줄 수가 없어요. 그냥 마감날까지 내면 다 맞죠. 다 사람이 각자 그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. 그리고 하루 지나면 일정 감점. 여기서 빅뱅이 애들이 행복해집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94년. 여기 사니까 애들이 선생님 만화가 좋긴 좋은데 못 그려요. 그래서 그러냐? 그래서 또 국리 끝에 나온 게 이거예요. 손으로 그리는 퍼즐. 이건 상당히 그 집중력을 요하죠. 겹치면 안 되니까. 이런 작품. 교과서 분량을 내죠, 다. 시험 범위 분량 있잖아요. 시험 범위 분량을 각발에 한쪽씩, 두쪽씩 분량을 내줘서 이 안에 너희들이 할수 잘하는 걸로 너희들의 끼를 친구들에게 보여줘.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 수업의 장점. 추천서 걱정이 없어. 전 우리 학교에도 추천서 제가 다 써줄 수 있어요. 단, 선생님들 교육장상, 교육감상, 교육부 장관상 받을 때 학교장 추천서는 누가 쓴다? 선생님들 상 받으실 때 추천서 누가 써요? 본인이 쓰는 거죠? 애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해줘요. 얘들아, 너희 대학교나 고등학교 추천서는 선생님이 써주는 게 아니다. 선생님들 추천서도 우리가 써요. 니네들이 쓰는 거야. 그리고, 네? 학원에서 써주는 학원에서.
그 추천서하고 이 추천서하고 다른 거. 이 추천서는 학원에서 쓸수 없어. 요거는. 왜냐면 수행평가. 하나 질문 있는데. 네. 모든 과목이 다 보편화가 될 수 있을까요? 아유, 아니죠. 다 다르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. 여기, 이게, 이건 미술학도의 경우잖아요. 그 체육과를 가는 경우는 하나는 육체미로 이제 대학을 가는데, 그 벤치프레스인가 뭐 해가지고 다리로 300kg의 역기를 들어 올리는 그걸 영상을 수행평가를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 그렇게 수행평가한 걸 그대로. 그리고 또 막 단돌이 뭐 이렇게 묶고서 뭐 이렇게 하는 훈련하는 장면 같은 거. 지네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수행평가 그렇게 됐어요. 그럼 수행평가 자체로 다 만점을 줘도 된다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근데 다 만점이 안 되는 게 안 하는 애들이 한 30% 있어요. 우울한 애들, ADHD, 게임 중독. 얘네들은 한 30% 안 해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70%가 만점을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추천서는 애들이 수행평가 한 걸 써주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은 딱 한 줄만 써주면 끝이다.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? 학생의 맨 마지막 줄, 학생의 창의력 시작. 학생의 창의력, 미술에 대한 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예술가가 되리라고 추천합니다.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 아이가 선배가 체육과 멘토링을 하는데 만점을 맞으려면 하루에 30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건 대한민국 교사들이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해요. 하나는 나대는 애들 때문에 어려워요. 하나는 무기력한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무기력한 애들은 없어요.